네, 안녕하세요. 조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TK 인터, 그러니까 파이썬을 이용한 GUI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제 TK 인터 앞에서 많이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QR 코드를 생성하는 것들하고 이거를 두 개를 합할 예정입니다. 방법은 어렵진 않습니다. 두개 앞에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다면은 바로 응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 링크에다가 그 아래 상세 내역에다가 요거 URL 주소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까지 파이썬 활용으로 했던 부분들을 좀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것도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여기서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코드하고, 그 다음에 그 유튜브 영상하고 같이 볼수 있도록 제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하신다면은 저 코드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또 소개할 것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크롤링을 해서 그 다음에 링크즈.txt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 QR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이전에 바로 했던 것을 그대로 붙이시면 되고, 거기다 이제 함수를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generate QR 코드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해서 이 안에다가 넣을 것이고요. 요거는 이자 TK 인터에서 저희가 입력받는 부분에다가 저희가 정의를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TK 인터 UI인데 이것을 우선은 실행을 하고 어떤 화면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뭐 크기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해주진 않았어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URL에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 있고요. 이것을 이제 좀더더 개선을 해서 나중에 또 응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다가 HTTP 그 다음에 네이버.com 명확하게 다 써주시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오류가 있고 에외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후에 또 제가 좀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QR 코드 생성이라고 하는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요거를 이제 동작하는 것은 똑같아요. 요것을 좀더더 여러분들이 응용하시면 나중에 이제 뭐 프로그레스 바를 하나 더 추가를 하시던지 아니면 이제 뭐 리스트 목록 같은 거를 좀 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사용자 입장에서는 콘솔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인풋으로 입력받기보다도 이렇게 UI로 여러분들 입력을 받는 게더 좋겠죠. 프로그램처럼 보이겠죠. 자, 그래서 이게 아래쪽에 보시면 요거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QR 코드가 다 생성이 되는 것을 똑같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저희 거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UI로 제작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K로 이제 저희가 함수를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벨 같은 경우에는 URL 주소를 입력한다라고 하는 라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트리라고 하는 부분이 입력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 그 부분이고, 그것을 이제 저희가 화면에다가 팩한다.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버튼이죠. 그래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커맨드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함수로 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generate QR underbar code라고 위에서 정의했던 걸로 호출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URL 주소가 사용자 정보가 입력된 부분들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URL 주소를 가져와서 아래는 우리가 프로그램 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TK 인터하고 그 다음에 QR 코드하고 그냥 합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 영상들을 보셨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현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코드도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답변을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